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김현구의 트루토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추천주였던 조이시티가 오늘 급등했죠. 상한가까지 올라갔었는데요. 잘 팔으셨나 모르겠네요. 자, 엊그제 추천드렸던데 요 자리였거든요. 요 자리에서 한번 게임즈 한번 돌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뉴스가 확 나오면서 오늘 급등했어요. 상한가까지 찍다가 밀렸는데 잘 팔으셨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잘 대응하면 되고, 그 다음 OCI도 오늘 급등했죠. 예, 12%까지 나왔어요. 쭉 끌고 가는 전략 쓰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기가레인도 오늘 기가레인도 잘 가고 있습니다. 기가레인 가지고 있는 분들 쭉 들고 가면 되고요. 인트론 바이오도 잘 갔는데 판 사람도 있고 들고 계신 분도 계신데 80분 얼렁얼렁 파세요. 여기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종목들이 그냥 중간중간에 수익을 많이 내서 다행이고, 어제 뭐 추천드렸던 CJ도 오늘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. 그 다음에 또 추천드렸던 어제 메드팩토도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졌던 하루다. 메드팩토, 예, 오늘 또 강하게 움직였다. 예,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추천들이 좀 잘 가요.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막 갑자기 막 급등 나온다 그럼 매도해서 수익 챙기면 되고요. 그래서 뭐 좀 잘 안 가는 것도 있다 그러면 들고 가시고 쭉 끌고 가면 돼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종목들이 그 강추했던 종목들이나 오늘 종목들이 잘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최근에 대형주 현대 로템도 오늘 잘 잡고 있고요. 현대제철 역시 마찬가지고요. 예, 현대제철도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대형주 위주로 포지션을 많이 드렸는데요.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잘 끌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은 수급은 뭐 개인들이 오늘 엄청 많이 2조 1천억을 사는 걸 보여줬고요. 외국인 기관이 1조 9천억 매도가 엄청 많았어요. 그 다음에 외국인도 매도, 양매도, 근데 개인들이 물량을 다 받아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.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거는 오늘 삼성전자를 많이 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삼성전자의 돈을 100만, 1000만억, 10억, 100억, 1000억, 7000억을 샀어요. 그 다음에 셀트리온 2000억, SK하이닉스, 삼성전자 우선주, LG화학, 현대차, 그 다음에 LG전자. 보면 개인이 산 거를 다 물량을 개인한테 그대로 떠넘긴 것 같아요. 외국인 기관은 개인들한테 물량을 다 떠넘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. 이쪽 물량을 다 이쪽으로 떠넘겼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. 기관이 많이 산 거는 오늘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는지 한번 볼게요. 기관들은 오늘 코스닥 150, 그 다음에 코덱스 150, 예. 이쪽을 많이 샀고요. 그 다음에 선물, 오늘 인버스를 외국인 기관이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. 인버스 2X를 양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. 외국인 기관들 양매수가 들어왔고 개인들 매도하는 걸 보여줬고요. 개인들이 물량 이제 선점 물량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쪽으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오늘 좀 많이 사는 모습을 보여줬고,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산 금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외국인들은 카카오, 그 다음에 SDS, SDI, 삼성 바이오로직스, 그 다음에 코덱스 2배, 인버스 선물, 레버로 인버스 쪽을 좀 사는 모습을 보여줬네요. KMW 좀 들어왔고요. 오늘 개인들은 뭐 적극적인 매수가 가담했고요. 가장 시총의 큰 종목으로 쓸어 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. 특히 삼성전자, 그 다음 셀트리온, SK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배당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. 야간 S&P500이나 야간 선물, 나스닥이나 다 강하게 흔들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일 남았어요. 그래서 어떤 거를 드릴까라고 해서 좀 나눠서, 지금 아이폰 12가 조금 시장의 이슈가 되거든요. 그래서 갖고 온 거는 아이폰 12 관련된 인터플렉스, 요걸 좀 잘 보자 라고 해서, 가격대가 저점지구 구간에 있는 자리에요. 그래서 오늘 이번 자리는 튀어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 인터플렉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5G 그 기가레인도 말씀을 드렸고, 그 다음에 이제 에이스테크 쪽 보면 돼요. 외봉은 쌍봉을 만든다, 외봉자리잖아요. 여기 요 자리를 다시 꺾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 에이스테크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에이스, 뭐가 에이스냐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. 또 에이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. 에이테크 솔루션, 에이테크, 그 다음에 에이테크 솔루션, 또 에이테크 솔루션 있잖아요. 에이테크 솔루션, 에이테크, 에이스테크, 에이테크 솔루션, 이름이 거의 비슷하죠. 예. 자율주행차는 에이테크 솔루션 보면 돼요. 그래서 요 종목 가깝고요. 강하게 내년에 자율주행차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해서
모멘텀이 있는 거라 지금부터 바닥 라인에서 몰아가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율주행차는 A테크 솔루션을 보시면 될 것 같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 다음에 5G는 에이스테크, A테크 솔루션, 에이스테크 그 두 개 다 갖고 왔고요. 그 다음에 G3BNT,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는 G3BNT, G3BNT 바닥에서 튀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. 항상 얘기했던 이 자리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원형 바닥을 만드는 자리라 이 자리는 위쪽으로 들어가고 10만주의 비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위쪽으로 강하게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부터 모아가면 괜찮다. 10만주의 비밀 우리가 배웠잖아요. 시간회가 상해, 지금 시간회 상인데 좀 안타깝네요. 아니지, 아직 장난치는 것 같으니까 잘 지켜보죠. 예. 그래서 G3BNT 좀 잘 보고요. 이런 거 종목을 보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네 종목, 아이폰 관련주, 그 다음에 5G,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,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, 요거를 말씀을 드렸으니까요. 요 종목을 잘 보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갑자기 막 급등하거나, 오늘같이 막 제오시티 갖고 있다 급등하거나, 그 다음에 인트론바이오처럼 급등하거나, 막 이런 종목들은 잘 가지면 돼요. 제가 추천해주는 등은 끼 있는 종목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잘 선택하셔서 매수매도 하고요. 장중에 리딩을 못해줄, 리딩을 못하잖아요. 수익남 원론을 팔아가지고 수익 챙기는 전략. 잘하시는 것 같아요. 막 은봉 나오는 거 보니까 조이시티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때린 것 같아요. 예. 잘했어요. 시원하게 때려버렸잖아요. 예. 아침에 시가에 되게 높았잖아요. 시가가 14%였었어요. 그래서 상 갔다 밀렸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 웬 떡이냐 하고 확 팔아버리세요. 알겠죠? 그래서 수익 챙기는 전략 쓰면 돼요.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대신에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이게 왜 올라갔을까? 라는 그 원리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추천을 자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엉뚱한 거 사지 말라고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. 높은 거나 뭐 테마주 급등주 이런 거 사갖고 물리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고 그 다음에 그 물린 종목을 제가 상담해야 되는 거잖아.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야 그럴 바에 내가 괜찮은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거기서 상담하는 게 어떻게 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. 남이 추천해줘가지고 물려서 오는 상담보다는 제 종목 물려서 와서 상담해주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추천 종목을 많이 내보내드려요. 최근에 들어서 맞죠. 그러니까 맨날 남의 물려있던 종목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. 왜 이런 종목을 추천해드렸을까? 이런 생각. 그래서 저 팬들은 제 종목들을 많이 보셨을 거니까 잘 따라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내년도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대략 강연회 때 말씀을 해드리려고 그래요. 토요일 날 보면 될 것 같고요. 내일 거래일이 마지막 거래일이 내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매매하지 말고요. 릴렉스하게 매매하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관심 종목 잘 보고요. 기존에 있는 종목도 다 그 토요일날 그 AS 해드리니까 못 파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꼭 제 방송 꼭 보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많이 눌러주세요. 그래야 우리 알람이 가서 긴급으로 강연회 할 때나 그죠? 뭐 번개 강연회 할 때나 그때 알람이 가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. 이 종목 잘 보고 수익 나는 것들 얼른 챙겨가는 전략 쓰도록 하겠습니다. 종목 많이 드리니까 그 종목 잘 판단해서 사면 나에 맞는 걸 사서 수익이 났다 그런 걸로 팔아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전략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. 에너지 넣어드릴게요. 교육의 불 팍팍! 감사합니다.